우리 할머니 김복자의 단위는 어쩌다가 과거로 가게 됐나요? 아, 단위가 이제 엄마가 되게 바쁘셔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. 그래서 잠깐 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이제 과거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.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 컷을 저희가 이제 상상해서 총 네 컷으로 만들게 돼요. 첫 번째 컷은 어떤 컷일까요? 다니가 시간 여행 후에 할머니가 이제 변화된 느낌을 조금 어렴풋이 이해를 해서 그동안 막 빨리 다닐 때 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시선을 좀 갖게 되는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현재로 돌아왔는데 다니와 할머니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저희가 이제 상상해야 돼요. 할머니 꿈속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줄넘기 1등 되는 거요. 아,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줄넘기 1등을 하는 모습, 작가님께서 그림을 완성하셨는데 정말 능력자신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다니와 할머니는 뭐뭐뭐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할까요? 그 아이가 할머니께 할머니 돈가스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여쭤봐요. 그 대사가 우와.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거 아, 맞아요, 맞아요. 저 생각했던 대사예요. 아, 네, 작가님이 생각했던 대사. 제가 생각했던 대사인데 돈가스를 어린이 세트 같이 해가지고 같이 주면은 어떨까? 아, 샐러드랑 요구르트랑 돈가스랑 또 딴 거 먹고 싶다. 라면. 작가님 라면도 그려놓으시죠? 아, 네네네. 할머니 집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 사놓은 라면을 하나의 그 양은 냄비에다가 양은 냄비? 네, 그래서 네네, 끓여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림이 쑥쑥 나오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린 할머니 다시 어린 시절 때 돌아가서 그때 한참 에너지가 많은 아이로 돌아가서 열심히 줄넘기에서 1등하는 예 그런 저희가 이제 약간 엔딩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다니가 할머니께 돈가스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끝나요. 할머니 집은 자는 곳일 것 같아요. 할머니 집은 옛날엔 가기 싫었지만 이제는 가서 함께 자기 너무 좋은 행복한 곳이 되었고 꿈속에서 레시피를 할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어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제목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할머니는 참 착해요. 아~ 할머니 돈가스. 할머니 돈가스? 제목 되게 좋은데요? 네. 그 다음에 부제목 우리 할머니는 참 착해요. 완성됐습니다.